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문제집 120페이지 4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번 120페이지. 자, 도시개발법상 문제인데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 이걸 약자로 도시개발조합조합이라 하죠. 이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을 구하는 토지수자 7명, 그 수치 꼭 기하시고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된다. 맞고요. 거기서 알아둘 것은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게 하시고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내야 된다. 숫자 알아두시고. 2번 이때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그걸 첨부해서 내야 되죠. 그때 2번 동의요건인데요.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그 구역의 토지 면적이 항상 먼저 나와요. 도시개발법은. 그래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와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으로 동의를 받는다. 이거 맞습니다.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이상 이렇게 꼭 암기하시고. 3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 한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이 이렇게 도시개발구간에서 성립이 됐다. 그러면 그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조합 설립 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조합이 성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 다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 토지 소유자라면 다 되고 의무로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동의 한자만 되는 게 아니고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된다 이거 하시고. 근데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있죠.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조합을 만들게 될 때 재건축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조합이 되고 그 동의에 그 반대한 자들, 그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고요. 5번 조합원 수가 그것도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조합의 총회의 권한을 대하는 대원을 둘 수 있는가? 50명 둘 수 있다. 맞습니다. 50명 둘 수 있다. 맞고. 5번 볼까요? 이 4번 내용이나 5번 내용이나 우리 기본서 바로 225쪽부터 229쪽에 있으니까 기본서 볼 때 참고하시고. 5번 도시개발조합이다 옳은 것. 1번 조금 전에 했는데 1번 왜 틀렸냐. 두 번째 줄 또는이 아니라 와. 그래서 동시요건이지 선택적 요건이 아니다. 면적하고 총수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 하면 틀리고요. 2번 바로 이 조합 설립의 그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도 조합 설립이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3번 이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조합 안건을 의결할 때 총회에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비례하여가 틀렸죠. 비례가 아니고 바로 그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 비례하여를 지워버리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대원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바로 변경하는 사항, 변경하는 총회 관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총회의 권한 대행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 총회,
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대원회이긴 하나 이 대원회에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모든 건을 바로 권한 대행에서 다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대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건이 있고 그 건은 바로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서 통과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지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개발계획 수립 해서 의결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수립했던 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때 경미한 사항 변경 빼고 중대한 사항 변경까지는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환지계획 작성해가지고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의결하고자 한다. 그때도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원회에서는 절대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에서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감사 이네들 임원이라는데 이네들 뽑는다 이걸 선임을 하죠. 이 조합장에서 감사 선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직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고 대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총회 정권상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회에서 또 어떠한 내용을 의결해서 처리하느냐 조합의 합병과 해산 조합의 합병 그리고 해산 이런 것들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해산 문제는 바로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도 되지만 그 이전에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조합원 전체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아서 확정해 놓고 있는 증관이 있죠. 그래서 증관 변경을 해서 의결하고자 한다. 그럴 때도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이 다섯 가지는 몇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서 225쪽부터 229쪽에 정확한 내용이니까 알아주시고 그래서 5번에 4번 틀렸죠. 대원회는 바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래야 되고 5번 이 조합의 감사 이 여기요 조합임원인 조합장이니 이사니 감사란 자는 반드시 누구 중에서만 선임하느냐 여기요 이 도시바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만 선임합니다. 이자들이고 조합인이지 않아요.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한다 그 말이고 토지 소유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 중에서 비조합은 안 되고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기 때문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 뭐 감사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도시바구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자들이 강요로 의미로 다 줘야 되니까 조합원 중에서만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맞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을 가죠. 6번도 조합 관련 내용인데요. 이 도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설명 옳은 것이 되어 있죠. 1번 아까 했습니다. 누가 인가권이냐 국장 틀렸죠. 지정권자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이렇게 아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해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일에 등기해서 조합 성립시켜야 하는데 이때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마음대로 변경 못합니다. 변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내용이다. 경미한 사항 뭐가 경미한 사항이냐면은 우리 조합 만들어서 무슨 동 무슨 어디였다 사무실 둬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밝혀주는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밝혀서 조합설 민가를 받아가는데
이 사무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걸 소지 변경이거든요.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 변경합니다라고 신고하면 되지. 신고하면 되지. 바로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알릴 때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라는 공고 내용을 바로 확정해서 인가 신청을 냈는데 그 공고 방법을 변경하게 됐다. 이것도 경매한 사업 변경으로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인가가 나와서 틀린 거죠. 인가 아니라 신고로 바꿔야 돼요. 변경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지를 변경 그따 딱 적으시고 밑에다가 225페이지 참고하고 225페이지 있는데 그건 경매한 사항이니까 신고사항이다라고 꼭 기하시고 3번 바로 아까 했습니다. 2분의 1 동그라미 치고 바로 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2 동그라미 쳐서 포인트 잡아요. 이제 금방 동그라미 쳤는데 2분의 1하고 3분의 2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해요. 너 내려와. 너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바꿔치면 되겠죠.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2다. 이거. 그래서 와는 동시권이 맞고요. 그 세 가지를 포인트 잡아서 잘 봐주시고 3번 통과 4번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요. 자, 아까 차 안에 있는 토지 소자라면 자기 의사하는 분에게 의무적으로 강요를 다 조합이 된다 했습니다. 그 조합은 토지 소자 중에서 조합 총회를 가지고 총회에서 조합장도 뽑고 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는다. 이게 선임이죠. 이때 이 선임을 하게 때 나도 조합원이니까 나도 출마해서 나도 해먹겠다. 이게 다 안 돼요. 바로 이거 해먹으려면 문제가 아니야 돼.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을 문제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네들은 야 너네들 안 돼라고 결격사유를 딱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결격사유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임원은 결격사유다. 임원.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딱 쓰레기를 받고 있는 자 약자로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 그래. 미피피 파금. 좋아. 미피피 파금해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연상돼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래들은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단도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해볼 수 없다.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이 자들은 돈 어마어마하게 남고 먹고 빚등을 눌려가지고 지금 파산 선고받았죠. 그래서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법상 형의 종류가 41조 형법 41조의 형의 종류 9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공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쭉 나가는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말은 금고가 됐든 징역이 됐든 상이 됐든 이 말이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면제되는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 자들 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근신해야 된다. 근신. 그래서 임원 해먹을 수 없다. 2년이 지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이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하는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합원 할 때 원자 앞에다 임자를 쓰면 되겠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지요. 조합원은 토지 소자면 의무적으로 강요로 다 되니까요. 5번 아까 5번 됐죠. 의결권은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 대응 기구로서 대원을 들 수 있다. 50명 50명이니까 100명 뭐 70명 80명 다 포함되니까 둘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거기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두어야 한다. 거기는 두어야 한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 조합할 때 둘 수 있다. 꼭 알아주시고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7번으로 갈까요? 자, 7번 보시면 이것은 226쪽에 있는데 기본서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동의. 아까 동의여건 공고했죠.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받아 그랬죠. 그런 동의를 계산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땅이 있는데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나머지 사유이다. 그때 아까 토지 면적의 3분의 3 그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가 있다면 이거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그렇죠.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는 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은 포함입니다. 그래서 국제도포 이렇게 암기하세요. 국제도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죄. 도시계획법은 포함.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파트에서 죄를 공부했냐면은,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한을 공부했습니다. 이반 제한은 이해 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기지산 대체에 대하여 이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제한을 할 때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좀 이반해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때 그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에 국공이 있다면 그 국공인은 제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는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에 동의 받고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 확보해서 내야 제안서가 수리된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거는 죄. 도시계획법은 포함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면적을 계산할 때 말입니다. 국공인을 제하고 사유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 아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와 토지소의 총소의 2분의 3을 동의받아라 그럴 때에 이 동요권을 맞춰나가고자 함에 있어서 그냥 국공이 가리청한테 가서 동의받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한테 동의받아서 그냥 대충 맞추면 되냐 아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먼저 받고 일단 국공을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 거 먼저 받아보고 이제 금방 그 동요권에 미달된다 그러면 그 미달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국공이 가리청한테 가서 받으면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통과하다 그러는데 땅은 한 필지 소유자가 한 명이면 한 명 하면 끝나죠. 근데 이 땅은 한 필지인데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보니까 필지는 한 개인데요 공유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0명 3분의 1씩 가지고 있네요. 이거 지분으로 그때 300명으로 계산할 것이냐 300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소로 계산하냐 한 명만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 땅도 또 공유로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인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로 구분 소유자가 있네요.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그네들 땅에 대한 지분으로서 10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습니다. 이때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구분 소유권이 있는 집합건물이 있을 때는 구분 소유자는 그 구분 소유자 각각을 한 명 한 명으로 토지소로 계산합니다.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전제해서 문제 들어가 볼까요? 7번 동의 틀린 건데 1번 맞고 아까 했으니까 면적 3분의 2와 종소 2분의 3 맞고 2번 동의자 수 산정마무리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인 경우는 그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봐준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하여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아까 동의했습니다. 인가를 신청으로 갑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으로 가게 될 때에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는 동의사 취한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포함한다 체크하고 5번 동의받는 순서 맞습니다. 일단 국공을 제하고 전체 사유 토지 면적 그 토지소 사유 토지소자에 대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동요권 이상으로 받아보고 그래도 미달된 경우는 국공이 가리청한테 가서 동의받으면 된다. 맞습니다. 8번은 X 쳐버리고 8번은 기출문제였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 이런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 나왔는데 이런 거 풀어봐야 시간 낭비. 자, 그 다음에 9번 이 도시발전법이다 틀린 것. 1번 면적 도합을 살려면 토지소유자에 따라 줄 것이 7명 지정권자 아까 했던 것 통과. 2번 아까 했죠. 신고 변경 신고 그래서 인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만 내가 조합장 됐다 그러면 내가 또 이사 감사 직원 해먹을 수 있냐 없다 겸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이 조합에 대하여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거기다 줄 것이요. 우선적용 그 따서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거기다 줄 것이요. 우선적용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이라는 규정을 존여한다 맞습니다. 사단법이지 재단법인 조합하면 틀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맞고 5번 바로 조합인 시행자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 딱 같은 말씀입니다. 행정청의 안 시행자
같은 말이에요. 행정칭의 안시행자나 조합인 시행자나 같아. 그래서 조합인 시행자가 행정칭의 안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이 있습니다. 뭐 환침 내렸다 그때게 거기에 불복할 때는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옆에 다 써요. 누구에게 제기하느냐. 있다 옆에 다 가르고 지정권자에게 가로닫고. 근데 만약 행정청이 시행자 뭐 시정서 했다. 그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지 않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행정심판법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10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의 임원이다. 임원하면 세 가지가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하시고 그런 임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이사는 의결권에는 처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조합원 중에는 아까 봐보세요. 아까 여기 공유로 되어 있어. 땅은 한 표지인데 아까 공유자가 300명 있었다. 그러면 300명도 3분의 1씩 땅을 가진 소유자니까 당연히 토지소유자니까 조합원 돼요. 조합원 되는데 조합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이 의결권을 다 한 명씩 다 와서 행사할 수 있냐. 그래서 300명 와서 총회인데 총회인데 와서 참석해서 더 반대 찬성하고 날 쳐버리냐. 아니다. 300명에 다 의결권을 준 게 아니라 300명을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 알겠죠?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 그러면 여기 300명 중 299명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조합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서. 자, 그래서 1번. 이때 이렇게 공유자로 된 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어. 그때 임원 뽑을 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만 임원으로 바로 출마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감사는 조합장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다. 맞습니다. 1번이요. 이사 위에다가 조합장도 쓰고 밑에다 조그만한 감사도 써버려. 그래서 세 가지 똑같아.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이네들이 임원이라고 하는데 임원은 의결권은 조합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사가 됐든 똑같이 이사가 됐든 조합장이든 감사가 됐든 이 임원은 조합장 바로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합장이면 이사 겸할 수 없고 내가 조합장 감사도 겸할 수 없고 내가 감사면 이사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겸할 수 없다 맞고 3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임원이라고 했어요. 임원은 반드시 어디서만 뽑느냐? 총회. 맞고. 대회에서는 할 수 없고. 4번. 이 조합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대원의 의장이 된다. 이사의 의장이 된다. 그렇습니다. 막강합니다. 맞고요. 5번. 아까 했는데 조합장이 틀렸죠? 감사. 자, 그래서 5번 조합장이 틀렸고. 11번. 아까 했는데요. 이것도 229쪽에 있는 것으로서. 자, 총회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없는 거. 그 말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아까 다섯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건데 바로 3번이죠. 3번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은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X 쳐버리고 13번. 조합, 자, 13번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서 이해할 것은 두째 줄 귀하겠다. 똥하면 딱 쳐요. 귀하겠다가. 그래, 이걸 앞에가 숨어있는 게 자치귀하게라고 생각하면 자치귀하. 스스로 우리가 약속한다 이거죠. 그래, 그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키자 이게 자치계약인데 이 자치계약은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누가 시행자라면 바로 자치계약을 정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규약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제하느냐 여기에 토지소자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토지소자 두 명 이상이 바로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알 것은 토지소자 두 명 이상이 그따 포인트 잡아요. 토지소자 두 명 이상이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일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해서 규약에 맞게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끝에 했다가 살짝 참고해가지고 조합이 시행할 때는 정관을 정한다. 그러나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정관을 정한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면 정관대로 하는 거예요. 정관대로. 자, 그래
토지소자 두 명 이상일 때는 귀약을 만들기 위해서 귀약대로 하도록 하고 조합의 시행할 때는 정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2번 볼까? 2번이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따 줄 거봐. 지방자치단체 등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또 뭐 지방공사도 써보고 지방공사.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이네들. 이네들이 사업을 한다. 이네들은 공적 주체잖아요. 공적 주체가 사업할 때는 시행 규정을 정하게. 시행 규정에 따라 체크. 시행 규정. 시행 규정은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할 때 정한다. 규약은 아까 토지 소자가 할 때 정한다. 정관은 조합이 할 때 정한다. 이런 차이점만 눈으로 이해하면 돼요. 짝짓기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맞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5번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224쪽에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바로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요.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고 뭐 공동주자분도 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약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구, 지, 청, 공. 그래 국지정공이 뭐냐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보출연기관. 정보 출연 기관은 두 가지에 떠나야 되죠. 바로 한국 철도 시설공단. 이 한국 철도 시설공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게 될 때 여기저기 가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친구는 역세권 개발할 때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정보 출연 기관으로서 여기가 욕지요.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바로 사업할 때 도시발 사업할 때 지정을 해서 보내고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죠. 자, 이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그럴 때만 이 친구는 여기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육지로는 못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하면 여섯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도시개발법을 공부했다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약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토, 수, 농,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공부가 됐다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한국토지통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총사,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있죠. 이네들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바로 뭐 도시발구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도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발주자 뭐 등등등 있습니다. 이때 여기 지정권자가요,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 있잖아요. 그네들이 야, 네가 사별하라고 찍어주면 지가 가서 해야 되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쳐서 사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마음도 못하고 야, 너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 승인 못 받으면 너 혼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틀렸습니다. 5번, 모든을 주시고 민간 이렇게 써야 되죠. 모든이라 민간 시행자. 그래 민간 시행자가 바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을 하면 반드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되지 승인받지 않고는 그 업자하고 못합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동자수 산정기준 이건 중요하죠.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바로 1번 전부 환지방식 그따 줄 것이십시오.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시행자로 보냈냐? 여기 아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총 법에 12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12명 중 우선순위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이네들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네들이 맞는 조합을 우선순위로 시행자 지정을 해주죠. 근데 이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지자체 등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 등을. 그래서 그건데요. 그때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되냐? 여기 우리가 사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업하기 힘드니까 이 공적 기관에게 사업 취득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넘어가요. 그때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야, 이때만 바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와 그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 동의서 전부서 내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면적이 2분의 1 나와요. 이때만. 나머지는 다 면적이 3분의 1인데 이때만 면적이 2분의 1다. 그래서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자 도시개발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 할 때는 바로 그 도시개발기관인 국공립 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및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이 지자체 등이 들어와서 사업해도 됩니다라고 동의서를 내주면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한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와 그 말도 놓쳐서 안 되고 그거하고 3번하고 저 4번하고 똑같죠. 2번하고 4번 동의요건 똑같죠. 2번 4번 동의요건 똑같아요. 아까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도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상으로 동의한다 같고요. 그리고 3번 있죠. 이 여기요.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국지조는 지정 제한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 나머지는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 출연 기관의 장인 얘들하고 공공기관의 장인 터서는 간첨의 장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관 밀집반권을 가지고 도시발구역 좀 이렇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했더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국가를 대신하는 국장한테 제안서 내고 얘네들은 국가한테 나머지 지방사 장이라든가 여기 민간 시행자가 지정 민간 시행자가 대신 자들은 그 지역 지정을 여기다 제안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안하려고 한다 그때 그 땅이 뭐 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에 있는 땅이다 군수한테 구에 있으면 구청장한테 제주 특별자치도 하면 그 도시한테 내죠. 그래 제안서를 낼 때에 여기 이 공적 주체 인애들 말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만 바로 이렇게 지정 제한한다 그러면 재상 토지를 3등 나눠서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안서에다 내야 제안서가 처리되죠. 그때 총수는 필요 없습니다. 면적의 3분의 1. 자, 이때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제안서를 낼 때에 아까 여기다 내면 되는데 이렇게 이때 그 지정을 제한한 땅이 이렇게 있건만 이게 A씨하고 B군에 걸쳐있는 땅이다. 그때는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기관장인 군수한테 하나만 내면 된다. 제안서가 들어가면 제안자에게 며칠 내 반협을 결정해서 알리냐? 1개월. 도들과 편사가 있으면 몇 개월 또 연장 통보되냐? 1개월. 만약 그 제한권이 반영돼서 지정을 해나가게 될 때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제안해서 좀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3번 틀렸죠. 3번은 토지소자는 민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니까 일단 제안서 낼 때 동의서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얼마만 확보하면 되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와 와자 이와 지워버려 와자부터 싹 뒤에 지워버리고 와자 앞에만 남겨놓으면 되겠네 와자부터 뒤에 싹 지워버리고 앞에 동의까지만 딱 남기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총수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맞고 5번 자 여기 수용 방식을 조여놓은 사업장일 때에 이네들 시행자가 됐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되는 사업자일 때만 시행자 지정받으니까 조합은 수용 방식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나머지는 시행자 지정을 지정권자한테 받을 수가 있죠. 들어가서 사업하게 될 때에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미
그 사업 시행 절차상 개발 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자들은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로 수용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들도 수용할 수 있기는 한데 법에서 동의를 받아야 수용하도록 하고 있자 너네들은 수용권을 부여받다 하더라도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여기 나머지 땅 주인 10명 있다면 10명 중 그 땅 주인 2분의 3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반대파인 5명 있다면 그 자들끝만 그 자들 의사 반해서 법적 절차 받아와서 그 땅을 뺏어와라 이거죠. 그래서 5번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한다. 수용 동함이 수용할 때는 소유까지 해야 돼. 동의받아가 안 되고요.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거기다 체크. 하거나 하면 틀리고 하고 동시권입니다. 하고 하거나 하면 틀리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민간 시행에는 수용할 수 있다. 밑에 따 공공사업 시행에는 이런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오.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동의 없이 바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230페이지인데 실시계획에서 몇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자, 이 시행자라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라면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해놨다. 지정해서 사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 작성은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야 돼요. 모두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는가? 이 도시개발구로 지정된 장소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성과 간주되니까 지구단위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 계획서에 따라 지구단위를 꼭 포함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미 이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냈던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 고시한 계획이 있죠. 개발계획. 그래 이걸 고시해 놓으면 이 계획 속에는 이 안에 시행 방식도 확정되는 것이고 구역의 면적 위치 이런 거 다 확정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개발계획이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도만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다. 이때 지정권자한테 시행계획 정받던 시행자 바로 지가 들어서 지 마음대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확정 고시했던 이 계획도로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맞게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아시고 이때 이 시행자 중 자 여기 봐봐 이 시행자는 바로 아까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권자는 누가 있습니까? 지정권자는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대도시장도 있었죠. 이렇게. 이네들을 지정권자를 하죠. 만약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 그러면 지가 확정 고시한 계획대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느냐? 아니에요. 인가 안 받고 확정 고시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확정 고시하면 돼. 그때 확정 고시할 때 막 고시하느냐? 아닙니다. 이 실시계획을 확정 고시하고자 할 때 미리 국장이 지정권자로서 시행자면서 이걸 확정 고시하려고 한다.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도사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국장은 시도사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누구 의견 듣는다? 시도사. 그리고 그 장소가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한테 의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국장이 지정권자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아닌자를 자기가 아닌자를 시행으로 보냈어. 근데 그 친구가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려고 인가. 지정권자한테 시행자 지정 받았던 자가 인가를 신청해. 나 이렇게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인가 신청해. 인가를 내줘서 확정해 나갈 때도 미리 그 자는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 사업장이 시도사 지가 지정했고 자기가 확정고시하고 자기가 시행해서 이걸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때도 인가 안 받습니다. 인가 안 받고 정하던 자기가 지정했던 자기가 아닌 자가 시행해서 작성해서 자기한테 인가 시행해 들으면 인가 내주고 할 때 이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의사 말하죠. 이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사에는 세종특별자치가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왜? 세종특별자치는 이미 다른 특별법에 따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니까 절대 또 도시발굴 중에서 도시개발법들은 도시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특별자치도의사는 나오지만 세종특별자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지정권이라서 확정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인가신청받아서 인가권에서 저 실시고 확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 현황을 알고 있는 자치구청장 미리 의견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대구, 울산, 대전, 강정광역시가 있다. 그때 자기가 뭐 지정권자로서 아니면 인가권자로서 그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그 현지를 잘 모르니까 그 지역의 현지를 잘 알고 있는 구청장, 구혜성 구청장, 저 인천광역시 광화구이다 하면 군수, 옹중이다 옹중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장군수, 이런 구청장 군수 의견을 미리 듣게 되고요. 팔도 도지사 있죠? 팔도 도지사도 자기 지역의 시장, 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 의견을 미리 들어요. 그래, 이네들이 바로 인가권자다, 지정권으로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확정할 때는 이네들은 바로 국장한테 가서 의견 넣는 거 아니다. 알겠죠? 밑에 사람 의견 넣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볼까? 도시개발사업의 실식이다. 옳은 거 1.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식을 작성한 경우는 시장, 군수, 국청의 의견을 비롯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은 누구 의견 된다고? 시도사, 대도시장. 알겠죠? 시도사, 대도시장. 누가 지정권자요? 시행자일 때만 꼬마들 의견 넣냐? 바로 시도사일 때.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설 보시면, 해설 보시면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들어라.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시장에서 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두째 줄 시장에 따라 똥 합쳐놓고 그때 시장은 대도시장은 제가 그렇게 써놔요. 시장 똥 합쳐놓고 대도시장은 제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제 그러는 거예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겠죠, 지금. 자,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기본서 230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 다 포인트 잡아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지가 시행자니까 자기가 작성했네요. 작성한 경우는 사업 명칭 그리고 목적,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한다. 그때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그 말만 지워버려요. 그거 지워버리고, 그거 지워버리고, 그것이 들어가 틀렸습니다. 밑에 박스 봐보세요. 해설에 사업 명칭, 목적,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 시행방식, 그리고 도시발굴 유치와 면적, 시행자. 이것만 바로 등기소에다가 통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약집 기본서 231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보십시다. 아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확정고시했다. 지정권자 시행할 때. 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시행해서 인가 받아서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잖아. 2년 이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업에 착수하게 될 때
여기에 농지가 있었다, 뭐 산지가 있었다 그러면 별도로 산지인용 허가를 신청해서 받느냐, 농지인용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느냐, 아닙니다. 이 실식에 자격증에서 인가 신청하고 확정고시하고 할 때 미리 그런 서류를 싹 준비해서 인가 신청하고 아니면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이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 경화라고 협의를 하죠. 협의에 농지인용 협의, 산지인용 협의, 그리고 여기가 도시가 건설되면 여기 공동 하수를 설치해서 같이 쓰여 있죠. 그때 그 공동 하수 시설 설치에 따른 인가권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장하고 미리 협의합니다. 협의해가지고 실시에 고시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해서 사업을 쉽게 들어도 절차의 간소를 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3번 실시계 인가를 할 때에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받을 필요 없이 절차의 간소를 기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의 10%죠. 10% 감소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이 아니라 10% 감소는 바로 경미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변경 실시계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시행자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 사업을 하도록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가 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너 꺼져 해서 변경할 수 있죠. 이때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그 크게 나누면 5개가 나오죠. 법정에는 4개로 써졌지만 하나가 쪼개지거든. 첫째, 이 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에 시행자는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했는데 그네들 바로 이 도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너 안 되겠다 해서 변경할 수 있죠. 몇 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자면 1년. 그 다음에 만약 그 기간에 인가 신청했다 그래서 인가 고시를 받아갔다 합시다. 이렇게 고시 받았다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몇 년 이상 안 들어 미적거리고 있으면 누가 됐든 시행자라면 다 취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냐, 2년. 몇 년? 2년. 그래서 이 수차하고 이 수치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1년, 여기는 2년.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지정권자가 행정청으로서 너 안 되겠다 해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면 사업 시행권 박탈이니까 다섯 번 교체할 수밖에 없죠. 실시계 인가 취소당할 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행정청으로서 또 어떠한 처분이 있게 되면 이 친구 아웃이냐,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렸어요. 애당초 너 안 되겠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아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바로 사업하면서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쓴 거 갚지 못해서 파산 나버렸습니다. 파산해서 그러면 부도 파산하면 사업 목적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도 너 안 되겠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 이내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냐, 1년. 그래서 6개월이 틀렸어요. 그때 시행자는 이 말이 대표되어 있어. 시행자였다가 환지 방식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시행자는 바로 환지 방식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그런 시행자가, 그 말이에요. 그런 시행자가 1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환지 방식인 경우 됐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230페이지 있는데 실시계획이다 옳지 않는 것. 1번 맞죠. 2번 중요하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3번 마지막에 해제된 거 본다 그 말 나 있죠. 해제. 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규정이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때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이 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도 포함해서 고시하니까
이 계획을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장인 이것도 지정고시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하면 그 속에다가 개발계획에다 이 계획에 따른 사업장 어디입니다라고 딱 그 구역의 명칭 있죠. 면적을 담아서 고시하니까 그 구역도 확정고시예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 따른 시행자도 누가 들어서 합니다라고 지정권자인 수발해서 고시할 때에 확정해서 고시하죠.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이 주거지역이다 뭐 상업지다 공업지역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미개발지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극해적으로 이럴 때 어떤 경우에 그러냐 어떤 장소에서 도시발굴청에서 사업할 때 이렇게 먼저 구역청에서 사업장 확정하고 투기발음을 잡혀놓고 이걸 수립하느냐 했죠. 바로 여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놓쳐했어요. 이 장소가 자연녹지기다. 자연녹지기에서 도시발굴청에서 사업할 때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생산녹지기에서 도시발굴청에서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도시적 애흐지역인 비도시인 보호생계 관리라든가 농림적 자연 보존에서 할 때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을 지정한다. 지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특히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이 도시발굴 정하려고 하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하여 도시발굴 지정에 나가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는가? 얼마? 100분의 30이야. 알겠죠? 주상공 면적이 도시발굴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 그거 알았어요. 100분의 30이하 포함해서 도시발굴 지정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좋은 안이 들으면 응모작 들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때도 먼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죠. 이거 아셔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이 경우는 도시발굴 지정고시했다. 그럼 여기서는 행위장이 가져버리죠. 7가지 개발이 못하죠. 이런 장소니까 시행자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척시켜야 되죠. 이 구역 지정고시했다면 몇 년에 시행으로서 이 개발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신청하냐. 실시계획 인가신청 몇 년에 하든가 3년에 해야 돼. 만약 3년에 지정권자한테 실시계획 인가신청하자 하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거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 3년에 신청해라. 만약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 걸로 간주됩니다. 만약 3년에 여기 봐보세요. 이때 3년과 3년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가 보였다 그러면 여섯 자를 딱 네모쳐가지고 쪼개니까 세 자씩 들어서 앞에 3년이겠지 뒤에도 3년이겠지 이렇게 기억이라고 그랬죠. 자, 만약 이 기간 내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실시계 인가 고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이 아까 2년에 들어가면 되죠. 안 들어가면 또 취소하니까. 들어갔다. 근데 그 사업장이 환지 방식이었다. 뭐 수용 방식이었다. 그래 사업을 해서 끝냈다. 끝냈다면 수용 방식들은 공사 끝내면 지정권자한테 중검사업고 공사하려 공고하죠. 공사하려 공고가 있으면은 이제 조성된 토지를 바로 실시계에서 정한 대로 공급해서 팔아먹죠. 그래서 공사하려 공고가 있으면 이제 사업은 공사할게 대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이면 이 구역 굳이 도시발굴이다라고 묶어낼 필요 없으니까 해제가 간주됩니다. 다음날에. 근데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공사 다 끝났다. 공사하려 공고했다. 공사하려 공고가 있었다면 늦어도 60인의 원 땅 주인한테 환지 처분해서 주셔야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해서
줘야 삽이 끝나는 거죠. 환지 처분하고 언제면 여러분이 환지 받게 되면 언제 소유 끝이 하냐? 환지 처분 공고일을 다음 날이면 여러분 땅 주인이 이제 땅 취득해서 그따 상가 지고 싶으면 짓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에서 정한 내용의 건축물 건축하면 됩니다. 이러면 사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방식 사업을 끝났다면 환지 공고일 다음 날에 그 구역 굳이 도시방으로 묶어낼 필요 없죠. 해제가 간주됩니다.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다 달성되어서도 해제가 간주되고요.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도 해제가 간주된다는 걸 이해해 두세요. 이때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 구역이 해제 간주됐다. 그러면 그 효과, 해제 효과는 여기 보시봐. 원래 이 땅이 원래 계획과적이었다. 계획과적이었다니 여기 계획과적이었는데 원래 땅 계획과적인데 여기다 도시발굴 덕지종 곳이었다. 그러면 이 용도이 뒤집어져 버리죠. 국토협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서 도시되버리고 이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격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죠? 그래 지구단. 다만 비도시역 중 취락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도시발굴 지했다면 이건 적용되지 않지만 취락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지정서는 도시이 되고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됩니다. 그런데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3년이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 조건은 도시발굴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다시 화하는 거 보고 지구단위권 폐지 본다 이거 아시고 근데 사업이 주주적 진행돼서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 해제됐다 환치문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되면 그 사업장은 완전히 옛날 모습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발굴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화하는 데서 본다 그럼 틀리고 보지 아니한다 도시로 확정되죠. 지구단위계획도 폐의등을 본다고 틀리고 폐의등을 보지 않는다. 알겠죠?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도시발굴 이렇게 먼저 지정하시고 나중에 개발교수를 받는 경우 이 면적이 330만 정부터 미만인 경우하고 이상인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한다. 330만 정부터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 구역 지정시부터 이 개발계획은 몇 년에 수립고시해야 되냐? 여기 개발했다 딱 네모치고 네자 걸렸다 절반 쪼갠다 그래서 2년이다. 그래 2년 될까지 개발 수립고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건다 알겠죠? 그래 만약 이 기간 내 개발 수립고시했다면 그 구역이 되는데 개발 수립할 때 아까 시행자도 특정해서 고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확정됐다 합시다. 확정되면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부터 늦어도 몇 년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시행했냐. 오 실시인가 6자 절반 쪽에 3년이네 해라. 그래 3년에 실시인가를 시행하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다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 간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이 개발을 만들 때 주거기능, 교육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유락 등의 기능인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수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2년은 짧다 5년 준다 알겠죠. 그래서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인 구역일 때에는 5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수립고시했다면 몇 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 인가시하면 되냐? 그때도 5년. 5년이 된 날까지 인가시하냐면 바로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을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은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지문 틀렸죠. 3번은요 가다가 딱 네모 쳐봐. 실시계획의 인가 찾아봐. 실시계획 인가했다 딱 네모 치고 으자는 마음속 지워버려. 그러면 몇 자 남았어? 6자. 6자 3빠슴 거. 그럼 몇 자씩 떨어집니까? 3자. 그래서 앞에 몇 년 뒤에 몇 년이냐? 3 이해되죠? 자 그렇게 기억해서 시험장에서도 꼭 써먹기 바라고 2년 2년이 아니라 3년 3년 다음날 해제 온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이 4번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고시했다 체크.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했어. 고시하면 여기 봐봐. 실시계획은 아까 꼭 뭘 포함이라고 써.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장소에서 지금 사업하려고 하니까 지구단위를 짜라고 했잖아.
지구단위를 꼭 집어넣어서 자각선에서 인과선에서 인과고시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도 바로 결정고시가 가능돼. 알겠죠? 그래.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협상 고시 군과를 위반해서 딱 결정고시가 그 계획이 확정고시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실식의 고시권자가 곧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권자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 없어.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알겠죠? 이거 고시가 중요해. 시험에 나왔어.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그 고시가 있는 건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고시가 고시가 있어야 된다. 꼭 알아십시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4번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일 때 실시계획 줄 것이요. 밑에 떠서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써놔.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대행 중 국토개법률에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 그따 줄 거.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법이 국토개법이야. 국토개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그따 줄 거. 도시군관리계획이 줄 것이고 밑에 따 같은 말을 써. 지구단위계획이 그 말로 같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겁니다. 고시다 줄 거. 고시가 된 걸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실시고 고시다. 고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도시군가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협상 도시군가에 대한 지정되는 고시는 개발계에서 정해진 사업시행에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문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230페이지부터 231쪽까지 있는데 실시기다 틀린 거 1번 중요하지만 아까 했으니까 통과 맞고 2번 아까 했는데 사업 면적을 10% 범위에서 감소했다 줄 거. 10% 감소. 10% 감소. 감소했다 포인트 잡고. 그때는 경매한 상업 변경이니까 인가받지 않아.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받을 필요 없다. 경매한 상업 변경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경매한 상업 변경이니까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5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쉬었다 하겠습니다.